신세계가 지난 3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화점 공간 혁신 등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 전략이 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만년 적자를 보고 있는 신세계의 까사인데요. 올해는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신세계가 이번에 그룹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3분기 성적표 어떻습니까? 네, 지난 3분기 영업이익 10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0% 넘게 늘면서 3분기 기준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넘었는데요. 백화점뿐 아니라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도 돋보였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 해외 패션과 코스메틱 부문이 성장세를 이어갔고 국내 패션 수요도 늘면서 매출은 5%, 영업이익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또 면세점인 신세계 DF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뭐 골고루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그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구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의 까사입니다. 매출은 3분기 600억 원, 누적 160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서긴 했지만 올해 목표 매출인 2400억 원 달성을 위해서는 4분기에 3분기보다 더 많은 매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3분기 영업적자 11억 원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신세계가 지난 2018년 3월 까사미아를 인수했고 지난 8월 신세계 까사로 이름을 바꿨는데 정유경 총괄 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첫 인수합병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인수 가격만 1,800억 원이 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리바트를 인수한 가격의 3배가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신세계 품에 들어간 이후 까사미아는 오히려 적자 늪에 빠지면서 실적이 뒷걸음했다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외부 인사로 이커머스 전문가로 평가받는 최문석 대표를 구원투수로 영입했는데요.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올해 적자폭을 줄이고 내년 흑자로 돌아설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